이번 시간에는 LED를 깜빡이는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큐트에서 Create New 디자인을 통해서 새로운 디자인 화면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어있는 화면과 우측에는 기본적인 전자 소자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LED를 깜빡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저항이 하나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LED가 하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에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1초마다 깜빡이게끔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이제 클릭해서 이렇게 컴포넌트들을 가져오면 되고요. LED는 방향성이 있는 전자 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마우스로 이 리드 선에 마우스를 위에다가 가져다 대면 애노드와 캐소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애노드를 플러스로 이제 인식을 할수 있고요. 캐소드를 마이너스로 인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에서 그라운드로 이동할 때 전원이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그라운드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13번 핀에서 플러스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저항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라운드, GND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로 연결되는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저항은 보통 LED에서 이제 크기가 220에서 335옴 정도가 이제 적당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치를 변경을 해서 저항도 이제 값을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색상도 플러스는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마이너스는 검은색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색상도 한번 변경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측 위에 상단 메뉴를 보시면 코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코드를 클릭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블럭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스크래치라는 블럭 코드 기반이 되어 있는데 아두이노 환경에서 이렇게 텍스트 기반으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텍스트 기반으로 코드가 변경이 되어 있고요.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셋업과 루프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셋업 함수는 최초 한 번만 실행되는 함수라고 할수 있고요. 루프 함수는 무한히 반복되는, 그래서 아두이노가 실행이 되면 셋업 함수가 한번 호출되고 루프 함수는 계속해서 호출이 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코드에서는 핀 모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13번 핀을 아웃풋 모드, 즉 출력 모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 핀에서 우리가 13번 아두이노에서 13번 핀을 LED에 연결시켰는데요. 이 핀을 출력 모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LED를 연결시켰고요. 그다음에 루프 함수에서는 디지털 라이트를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13번 핀을 하이, 즉이 핀을 5V를 인가해서 LED를 켤 것입니다. 그리고 딜레이 함수를 이용해서 1000ms, 즉 1초 동안 지연을 시키고, 그 지연을 시킨다는 것은 켜진 상태로 1초 동안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라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13번 핀에 로우, 즉 0V를 가해서 LED를 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딜레이 함수를 또 이용해서 1초 동안 그 꺼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루프 함수는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켜져 있는 상태와 꺼져 있는 상태를 1초 동안 반복하면서 계속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측 상단에 스타트 시뮬레이션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펌웨어가 아두이노로 업로드가 되면서 자동으로 실행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측에 보이시는 그 화면과 같이 LED가 깜빡깜빡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LED에 저항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동작을 하게 될까요? 저항을 한번 제거를 하고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느낌표가 표시가 되는데요.
느낌표의 메시지를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코드를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켜진 상태에서만 그 느낌표가 표시되기 때문에 켜진 상태로 이렇게 나머지를 주석 처리하면, 주석은 슬래시 슬래시 두 번을 하면 해당 코드가 명령으로서 인식하지 않고 그냥 메시지로 그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석 처리를 하고 다시 스타트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켜진 상태에서 느낌표가 항상 보이죠. 그러면 느낌표를 보면 현재 LED가 흐르는 전류가 52.3mA인데 보통 그 최대 20mA로 그 동작을 해야지 적정하지만 그 이상 초과되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LED의 수명이 기대보다 그 낮아질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LED를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지만 다이렉트로 연결하게 되면 원래 LED의 그 스펙보다 더 많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바로 그 동작이 안될 수도 있고요. 고장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수명이 원래 기대치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실제 하드웨어가 아니지만 이렇게 LED가 정상적으로 동작할지 유무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동작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품들을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면 좀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좀더 위험 부담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